방송 본 연계가 번인 소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순천 세멘트 르낙 기업소에서 이걸 어떤 계급의 생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늘어나는 세멘트 수요를 더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들은 생산 공정을 기술적으로 도우 완비해서 세멘트의 생산성과 질을 다 같이 높이기 위한 대책을 적극 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당제 8차 대회에서 제시한 800만 톤의 세미트 생산 고지를 점령하는 데서 우리 기업소가 맡고 있는 몫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애려되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각종 분쇄 공정들이 생산 능력이 좋아지는 게 큰 난문제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정안의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또 동원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실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조합원료 직장은 기업소에서 탄핵 공수 역할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조합원료를 어떻게 생산하는가에 따라서 세멘트의 질이 올라갑니다. 지난 시기 동기분리가 재작용을 못하다나 하니까 전기는 전기대로 쓰면서 생산량은 낮았고 그러나 지금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발동하여 전기는 전략하면서도 생산량은 늘렸습니다. 첫 달 계획을 수행한 구기세로 올해 세멘트 기획 수행에서 기업소 쪽으로 제일 앞당겨서 작업합니다.